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해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두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뜨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깨뜨리셔서 우리로 이제 그 죄 앞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또 이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 뭐 정치, 경제, 교회, 내가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르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또 가르치세요. 갈릴리에 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17장에도 또 얘기하세요. 또 20장에 가서도 또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를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만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난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또 부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와 영국 시인 칼라일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콩트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이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를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굉장히 좋은 일이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처럼 당신도 죽어야만 해.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당신은 완벽한 종교를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는. 그렇죠? 살아있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할 수.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성도는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많이 아는 교인입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 라고 질문하면 구약은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입니다. 더하면 총 1189장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디입니까? 이건 아시죠? 이건 저도 알았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지식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남들의 본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전도도 못하고요 벌벌 떨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성도들, 지식만 있는 성도들이죠. 어떤 성도는 두 번째는 동화된 교인이에요. 변화된 교인이 아니라 동화됐어요. 그냥 어떤 신앙의 칼라만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한 데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어릴 때 어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통 보수주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분은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정통 보수주의의 장로교단에 몸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케이, 감사해도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틀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너무 만족하면요 문제는 뭐냐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동화된 교인으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교인이 뭐냐? 변화된 교인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도고 부활을 믿는 성도고 그 안에 살아있는 성도예요. 토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제대로 된 변역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가 변화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변화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변화됐지? 어떻게 변화했지? 지난번에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하여튼 부활을 믿기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변화됐어요. 우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부활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변화됐느냐? 평안과 기쁨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이것 우리도 이래야 돼요. 평안과 기쁨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물으세요. 평안하냐. 우리 주님은요, 누굴 만나면 보통 안부를 잘 묻는 게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라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솔직히 안부는 누가 물었어야 되냐면 이 여인이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주님 괜찮으세요?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보통 그냥 안 보면 이제 영어로는 How are you? How are you? 뭐 이런 거죠. 저는요, 아직도 이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대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How are you? 물어보면 저는 그냥 Okay 라고 대답해요. 그냥 그러면서 내 뒷머리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서도 내 뒷머리,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냥 평안하냐 이 질문이 일상적인 How are you?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나를 만났는데 천사로부터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데 네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매년 새해가 되면 미국 대통령은 The State of the Union이라는 그런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이 State of Union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며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The State of Union이라는 연설을 대통령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듣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보통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The State of the Economy, 경제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올해 경제는 어떨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The state of my life예요. My life. 내 인생은 어떻지? 내 인생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하죠. 내 건강은 어떠한지, 예? 내 재정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는 The state of the church. 우리 교회가 어떠하지? 우리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떻지? 상황이 어떻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럴 때 the state of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The state of the Korea. State of Korea. 제 문법이 그래요. 덜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습관적으로 덜을 넣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트럼프가 다스리는 대통령인 이 미국당,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냐, 한 가지 확실한 건 늙어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건강진단 받으면요, 굉장히 자신 있고, 그래, 뭐. 근데 요즘에는 건강진단 누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불안해요.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돈도 그렇고, 항상 이게 뭐 넉넉한 적이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불안해요. The state of my life.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상황에 부활을 대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집어넣어야 돼요. 부활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안경을 쓰면, 안 보이던 내가 안경을 쓰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시선으로 그 모든 스테이트 상황을 보면요, 달라게 보여요. The state of America, state of Korea, 모든 것 속에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부활케 하시는 그 주님을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역사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 내 인생에 부활하시는 주님,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오야 평안하냐 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주님 제가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 여인들,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망과 좌절과 어떤 면에서는 화도 났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이 인간들. 화도 나고 슬픔도 슬프고 좌절되고 소망도 없고 죽으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우리를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요, 그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무서움이 바뀝니다.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건요, 어떤 fear라기보다는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전율적인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부활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답을 알려줘요. 우리는 죽는 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을 알려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정확하게 암을 낫게 하는 약만 먹으면 그 혹이 싹 줄어드는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던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 거예요. 에이, 암이구나. 그렇죠? 고작 암이네. 평안이 깃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죽은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라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최악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부활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믿으세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은 죄악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나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부활의 주님이 얘기하세요. 천사로부터 벌써 얘기 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들이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되는 수순은 뭐냐?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수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 솔직히 예배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넘게 이 자리에 그 엉덩이가 그냥 아프게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나가서 주님 저 예배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아버지가 물어봐요. 오늘 예배 어땠니?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즐거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 가서 너무너무 재밌고요, 즐거웠습니다. 하나님도 거기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도를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치 영화관에 가서 프리뷰만 보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선전만 보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영화 뭐 봤니? 그랬더니 프리뷰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영화 뭐 봤어? 못 봤는데?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 최선을 기대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최고의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을 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기대하며 모든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예배에서만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세요? 다른 걸 하면 어떤 최선을 기대하고 최선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포커스하고 이렇게 오시면서 왜 예배 때만은 무슨 생각으로 오세요? 무슨 기대로 오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남편들의 불만일 것 같은데, 아내들은요 집에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리 흙 틀어진 채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제일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차려입고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그리고 신발도 이것저것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옷도 이것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그리고 물어봐야 했던 남편에게. 참 염치 없는 거죠. 뭐가 예쁘냐고 물어보기까지 해요. 근데 누구 좋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왜 남편한테 물어봅니까? 예, 온갖 치장 다 하고. 우리 남편들이 참 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 좋으라고 다 저러고 있는 그 꼴을 보면서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내가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차려입은 적이 언제일까? 남편을 위해서 화장해 본 적이 언제고, 예?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여러분도 그럴까? 아, 목사님 피곤하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럴지 모르지만 전 속으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예요. 그런 심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신경 쓰고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셔야 돼.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거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왜 예배에 대해서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으세요? 왜 그런 열심이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어야 돼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안 전할 수 없는 소식인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으셨어요. 하신 일이. 하나는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셨어요. 전하기 원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스토리예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우리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은 8절에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이들은 서두릅니다. 왜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암에 걸려 있는데 암을 치료하는 약이 발견됐다 그러면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소문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소망이 뭔지, 그냥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전하고 싶어야죠, 우리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이 간증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왜냐하면 여자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전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장 빠르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것이 빨리 전달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여자들 무시하는 겁니까? 여자들도 공감하시죠? 그렇죠? 미국 조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BMW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Big Mouth Woman이래요. 그게 BMW의 약자래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을 통해서도, 왜 남자들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선교적 교인이죠. 히틀러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에 유명한 바나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외에도 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마르틴 니멜러라는 전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히틀러와 나치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히틀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더래요, 히틀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히틀러가 그렇게 대답하대요. 아무도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속에서 그러더래요. 야, 너 감옥에 마르틴 니멜러라는 그 전도자가 있는데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 꿈속에 그걸 꾼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그 나치 그
군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사명은요, 지금도 부활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이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십자가로서 끝나요. 십자가로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죠.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표정들을 보면 십자가에로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울상이고 인상 써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물론 기대합니다. 지금 가는 중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것을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참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간증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또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역전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